안녕하세요. 투자자 순수보입니다. 오늘의 아파트 비교 챌린지는 안산과 시흥 지역의 아파트들을 가져왔습니다. 시흥과 안산은 지도로 보면 수도권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과 맞닿아 있죠. 위쪽으로는 부천, 광명, 안양, 군포 이렇게 경기도 도시들과 맞닿아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성과 인천에 붙어 있는 곳이 좀더 거주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이도라고 하죠. 이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랑은 약간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주요 생활권이랑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요. 좀더 확대해서 지도를 보면은 왼쪽은 시흥이고요. 오른쪽은 안산입니다. 국가 산단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안산에는 이제 반월 국가산업단지, 시흥은 시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인천 남동구에 보이는 남동공단이 이 지역의 주요 일자리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제조업 기반들로 산업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은 걸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산의 상록수역 근처와 사동, 고잔동, 선부동, 그리고 이 아래쪽 화성 쪽에 송산 신도시들의 아파트를 훑어봤고, 또 시흥에서는 이제 월곶, 배곶, 정암동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세개 단지만 가져왔고요. 시흥, 안산, 화성의 송산 신도시에서 하나씩 주요 생활권에 선호도 있는 단지들이라고 생각해서 뽑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은 교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강남역까지 접근성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시흥과 안산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직장이 근접한 곳이라서 강남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남을 가길 원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나 비슷한 입지일 때 강남 접근성이라는 가치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강남 접근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단지와 생활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산 전체 생활권을 보면서 뽑은 단지를 위치시켜 놓고 좀 보겠습니다. 안산에는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도시 중앙을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랑 같이 도시 중앙에 교통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 전체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안산도 마찬가지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격대가 수도권 최외곽에 해당하지만 이제 8, 9억대까지 높은 가격대의 단지들이 있습니다. 안산 전체적으로 7억에서 8억대 정도, 9억대까지 정도의 단지들은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중구축이나 구축은 3억에서 5억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요. 선호되는 생활권은 여기 중앙인 아래쪽에 있는 고잔동, 그리고 선부동 아래쪽에 있는 신축들이 모여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라는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어제 다산의 별내선이랑 같이 착공에 들어갔는데 진행은 아직 좀 느린 것 같아요. 아무튼 신안산선이 생기면 서울 주요 업무 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생기는 거라 안산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올라온 상태입니다. 개통 예정은 25년 중반인데 보통 조금씩 늘어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대 심리가 강하게 반영된 지역들은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 다산이랑 운정 신도시 같은 느낌이죠. 신축 가격이 다산이랑 비슷해요, 안산이 지금. 둘중 하나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뽑은 단지는 고잔동의 준구축인 네오빌 6단지입니다. 이 바로 앞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생활권 자체가 계획된 택지로 연식이 오래되어 가고 있어도 쾌적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호재도 향후에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아래쪽은 시아오 화성입니다. 이쪽은 화성이에요. 화성의 송산 신도시로 전체 신축 택지이고 거의 근데 안산 생활권에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신축을 하나 골랐고요. 오늘 단지를 선정한 기준은 이 지역, 이 아파트에 살면 부자처럼 보이는 곳인가? 를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송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없지만 보통 신축 정도는 신축 같은 아파트는 보통 10년 정도 이 인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송산 이지더원 레이크뷰이고요. 매매는 5억 6천에 전세 3억 5천으로 투자금은 2억 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고단동의 네오빌은 4억 8천, 전세 3억 3천으로 투자금이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죠. 다음은 시흥입니다. 시흥도 수인 분당선과 4호선이 이렇게 들어오죠. 도시 외곽에 치우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안산보다는 인프라에 대한 구조가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에서 가장 좋은 곳은 여기 있는 백옷 신도시인데, 화성의 송산 신도시처럼 지하철이 없어요. 오이도역이랑 여기 다롤역이 주변에 있긴 한데 좀 멀죠. 과연 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그래도 위쪽에 월곶 생활권은 조금 낮죠. 월곶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는 생활권이고, 이제 이 월판선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판교가 직장 입지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좋은 호재지만, 월곶역에서 착공 들어간 지몇달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면 월곶 생활권은 더더욱 구축이 되어 있겠죠. 안 그래도 구축인데. 그래서 지금도 가격대가 3억대로 싼 상황인데, 월판선이 들어왔을 때 호재를 받을 만큼 선호될 상품성이 있는지는 잘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흥과 안산은 자체 직장의 양이 많아서 자차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을 겁니다. 때문에 아파트의 어떤 인프라적인 입지보다는 단지의 상품성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축 단지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리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신축 단지로 이루어진 백옥 중심지에 있는 한신 더 휴를 골랐습니다. 시흥의 전체 생활권에서는 백옷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신 더 휴는 그중 가장 중심에 있는 단지예요. 가격은 5억 8천에서 전세 3억 5천으로 투자금은 2억 3천만 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체 지도를 다시 놓고 보면은 그래도 지하철과 가까운 안산의 이 고잔동 네오빌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안산과 시흥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내가 이 지역에 살면은 좀더 부자처럼 보이고, 소비도 하기 쉬운 곳은 좀 어디일까 생각을 해 보면은 백옷일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좀 멀긴 하지만 여차저차 지하철도 주변에 있는 거고, 여기 바로 아울렛도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 왼쪽이 송도라서 인천 송도로 가서 놀기도 편하겠죠? 결국 소비력이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데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 신축단지가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그게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 소비력을 보고 단지를 선택하는 게 좋아서 시흥 백옷 한신 더유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시흥 안산도 사실 선호 단지와 선호 지역은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제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있고요. 투자적으로 접근할 시점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수도권의 외곽부터 기회가 올 테니, 이제 어제부터 본 외곽들의 지역을 잘 트래킹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세개 단지 중에 백옷 한신 더 휴를 선택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